저는 키가 남들에 비해 평균치보다 좀 작은 편이라 어릴 때도 또래에 비해 작아서 무시당한 경우가 많아서 자신감이 없다. 나중에 취업할 때도 잘안 될까봐 두렵습니다. 뭐 어떡하겠어요? 어떡하겠어요? 본인 자신감이 없는 걸 남이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. 제가 여기서 응원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? 안 달라져요. 절대 안 달라져요. 기분은 좋겠죠. 오늘 하루 기분은 좋을 거예요. 잠잘 때까지. 뭐 길어봐야 3일 정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희망냥이님의 미래는 절대 안 달라집니다. 그 자격지심은 절대 안 달라집니다. 운동하세요. 운동하고 노력하세요. 결과로 보여주세요. 인정받으시고. 그거 말고는 답 없습니다. 그거 안 하시면 계속 무시당할 거예요. 무조건이에요. 본인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누가 보상해주지 않아요. 보상 안 해줘요. 그건 어릴 때만 그렇다고요. 어릴 때 누가 하나 처지면 어른들이 와가지고, 아유, 너는 좀 힘들겠구나. 이건 좀 불리하네. 뭐, 이모가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더 해줄게. 같이 해보자. 이렇게 하면서 처지는 친구들 보완을 해주잖아. 그거에 계속 취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어른이 돼서도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. 본인이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고요? 능력이 없다고요?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, 주변에서도.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고. 필요 없고요, 실제로. 그러면 더 자신감이 없겠죠?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겠죠? 성취감도 안 되고. 그럼 또 제대로 안할 거예요. 그럼 더 무시당할 거고. 그럼 더 필요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. 이건 아무도 못 구해줘요. 본인이 정신 차리고 해야 돼.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요. 불리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요. 형평성을 맞춰주지 않는다고, 세상은. 선순환 아니면 악순환 둘중 하나예요. 이 악물고 끊어내든지, 아니면 악순환으로 계속 가든지, 둘중 하나입니다.